김학영 어디로? 표승주 선수 퀵오픈. 네. 자 살리나요? 자 3등. 이렇게 때문에 배구를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하는 맞습니다. 거예요. 맞습니다. 지금 몸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들이었고요. 네. 너무나 아쉬워합니다. 다시 갑니다. 브로라 전력 집중 살려냅니다. 3단 한 명의 선수가 코트에 복귀를 못했습니다. 오른쪽 등장 이것마저 살려냈고 김치영 떨어집니다. 믿을 수 없는 득점. 자 오늘은 브루나 선수가 수비도 합니다. 였고요. 김연경에게 김연경 와 왼팔로 와 이거는 예 신기한 네. 공격이 나왔어요.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속도를 조그맣게 띄워드립니다. 자 김연경 선수 공격 성공. 오늘 왼손으로 처리를 한 득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득점. 예, 네. 김채연 서브 에이스가 있는데요. 자 하나 더 김채연 서브 에이스 추가합니다. 오늘 김채연 또 직접 득점을 하면은 들어갑니다. 서브 득점까지. 격차를 더 벌려가는 흥국생명. 자 김채연 선수가 1차전에 저런 서브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. 예. 됐고요. 살립니다. 김연경이 때립니다. 득점입니다. 자, 일단 지금 라자레바 선수의 후위 공격을 김연경 선수가 유효 블로킹을 시키고 한 번 더 살리는데요. 자 저기 여전히 김연경이 있어요. 연속 득점입니다. 김연경의 연속 득점. 이번에는 힘을 빼 김나희. 네. 코트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김나희 네. 같은 선수가 필요하죠. 맞습니다. 지금도 김나희 선수의 김다솔 이동 공격 김나희. 지금처럼 리시브가 됐기 때문에 김나희 선수가 한 번은 앞쪽에서 또 시간차 이동 공격을 했고요. 흥국생명 나희 리베로. 내려가세요. 러시가 때립니다. 어택 커버. 그러나 이주아의 블로킹이었습니다. 자, 지금 흥국생명의 타이밍이 잘 맞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유효 블로킹을 만들고. 오른손에 이소야 하지만 블로킹 상환됩니다. 15대 14 한점 다시 앞서는 흥국생명. 자 기분 좋은 블로킹 득점이죠.